XSFM입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응급기사분은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략! 오늘은 이 블랙박스 내용 전체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저에게 제공하신 분은 슬로우뉴스의 민노 편집장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패션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금은 트렌디해지셨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대단한 반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전은 없어요. 이 녹취를 정리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